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날씨 얘기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고 싶진 않은데 주말에 혹시 하늘 보셨어요? 공기 정말. 좀 이렇게 쐬셨어요? 네, 산책 좀 하셨어요? 네. 저는 사실 요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정말 집 밖을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창문에서 이렇게 그냥 바람을 쐬는데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산책하고 싶은 강아지 마냥 네.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장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우리 그 여동 랭커가 공부하는 네.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왜죠? 그냥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떤 왜죠? 이유는 이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끝나고 나오세요. 네. 어제는 사실 제가 이제 네. KBS 1 라디오에 출연 때문에 나왔는데. 네. 별로 즐겁지 않은 어떤 이제 영끌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아. 어제 하면서 이제 그 진행자하고 잠깐 음악 나갈 때 얘기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한다. 자기가 보기에도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들어가서 네. 투자만 하면 돈을 벌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방송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 얘기도 나오고 네네.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요. 예, 사실. 무거운 방송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기초 상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기초 상식뿐만 예. 아니라 예. 관심도 꾸준히 있어야죠. 그냥 예. 무조건 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상한가가 없다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뭐 주식이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그쵸. 기억하셔야지 네.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먹히는데 네.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거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좀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좀 모르면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는 네.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올해 막 시작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아요, 그 중에서 테슬라, 니콜라 이런 개별적인 급등하는 종목들만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다행히도 좀 굵직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부디 저는 이제 많은 주리리 분들이 이제 어른으로 자라나서 진정한 투자를 좀 같이 오래오래 하면서 네, 우리도 맞습니다. 얼굴을 좀 오래오래 봤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좋겠는데.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음에 또 불려나가면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좀 해서 뭐 국가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려나가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좋은데요. 일단은 무겁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서 네네.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은근히 좀 압박을 하면서 네. 한 번 더 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투기보다는 투자를 할 수 있게 저희도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깊게 둘러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 주식 매매하시다 보면은 오 다른 어떤 종목 뭐 1000% 500%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보면은 귀가 그렇죠. 파랑파랑 거릴 네,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월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고용지표 관련해서 좀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과연 9월 하락장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지 매도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S&P 500 지수에 관련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추가 부양책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추가 부양책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난주에 고용지표 발표된 부분 좀 리뷰를 해볼까요? 예, 7자를 제가 얘기했죠. 그때 두 번째 7자가 나오는 바람에 87이 나오긴 건, 했는데 예, 87만 건이 아니고 네. 70몇만 건을 제가 기대한 거거든요. 네네. 한 3주 전부터 네. 여전히 좀 높은 수치로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은 연준은 V자 반등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실업수당 건수가 L자 이렇게 모양 아닙니까? 네. L자 모양? L자 모양을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600만 건 넘어섰던 게 지금 87만 건 나오는데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은 거의 정보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다 회복된 예, 것처럼. 실업수당은 지금 몇 배 나옵니까 팀장님? 네 배 이상. 예, 네 배가 커진 거예요. 네 배. 그러니까 가만히 간절히 시대에 갑자기 어택 당하신 느낌? 예, 바로 튀어나옵니다. 짠 건데 약간 좀 이렇게 네네. 예, 어수선하게. 어색하네요. 네 배 정도가 더 못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용지표가 따라와줘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뭐가 좋아져야 된다?
서비스 업종이요. 소비가 좋아진다. 소비, 예, 소비가 좋아져야 되는데 소비의 주체가 곧 근로자 아닙니까? 그럼요. 근로자가 늘지 않고서는 좋아질 수가 없다. 그렇죠. 돈 버는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실적이 안 보이면 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반드시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또 금요일 날 공시표가 나오니까 그것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실업률 7%대. 만약에 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좀 머리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럭키세븐, 럭키세븐 하는데 지금 바로 고용 관련된 지표에서 필요한 건 그 7이군요. 7. 70만 건대의 실업수당, 그다음에 실업률 10%대 네. 나와주면 정말 좋은 거고요.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월가에서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고점에서의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하락을 만드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근데 또 이게 한 주 사이에 뭐 얼마나 크게 변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뭐 70만 건대라고 하면 8만 건만 줄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요? 실업수당. 그렇죠. 8만 건이라는 게 크지 않아요? 말하고 보니까 크네요. 아, 만 7천 건도 아니고. 예, 부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9월 하락장 속에서의 매매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하락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미국은 어땠나요? 네, 사실 이 3주 전부터 저희가 조정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실 변동성이 큰 그런 장을 맞이하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지 그쵸.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파티가 끝났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매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나오시는 표를 보시면 지금 매수 행렬이 지금 2주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사실 지금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기타 다른 화이자라든지 기업들이 임상 3상 시험을 저희가 한다라고만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매수가 나오고 또한 이렇게 지수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수가 사실 기술 쪽이나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가치주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주를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성장주가 이미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주로 가자, 성장주로 가자라는 그런 매수 행렬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뭘 장기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좀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오락가락 하시고 약간 물 들어올 때 노저자라는 심리도 없지 그렇죠. 않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BOA의 고객들이 이렇게 2주 연속 주식을 담은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인데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개했어요, 얘네들이? 왜 공개한 걸까요? 왜 공개했냐면 그 내막은 뭘까요? 이왕 들어오는데 너도 들어와라 뭐 이런 개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그런 거고요. 네. 왜냐면 이제 미국은 수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귀중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때다 싶어서 돈이 들어온 것 같고요. 특히 기술주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얘기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국내도 보게 되면 9월 달에 5천억 정도 추가 매수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뭘 산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 제일 많이 샀나요? 여전히 보시면 참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이 텐베거 아까 말씀하신 뭐 1000배, 5000배 이런 좀 꿈과 희망이 많은 그런 주식들을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1위에 테슬라 그리고 주목할 게 역시나 이런 7위, 8위에 있는 나노엑스 그리고 니콜라 등을 보시면 되겠는데 하락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사네요. 네, 이 정말 사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떠한 기준에서 이러한 신생 기업들, 아직 매출이 없는 기업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는지는 물어보고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 왜 사세요? 하고 사실 저희가 저는 이제 항상 그 코로나19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줌 비디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5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줌의 시가총액이 이 미국 5대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앞지른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뭐 연평균 뭐 5,500배 이상 뭐 매출도 그렇게 500배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노엑스나 니콜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고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그런 무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네,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뭐 미국 주식 되게 실적 보고 실적이 나온 후에 실적 네. 잘 나왔다 한 후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저희가 늘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실적들이 정말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드린다고 해서 사실 이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이 아 그럼 이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뭐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거란 네, 그렇죠. 말이죠. 그게 제일 문제죠. 사실은 뭐 나노엑스 니콜라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은 5위에 있는 정반영 3배짜리 ETF, 그쵸, 나스닥 그 ETF입니다. 기술주가 네. 엄청난 이게 지금, 활력을 볼 것이다. 4천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9위에 있는 역반영 3배짜리 ETF, 나스닥 100.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팽팽해요. 엄청 팽팽하죠. 하락을 예. 염두하는 예. 분들도 계시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 염원하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4천억, 3천억을 보유하신 거는 그냥 방향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도 정말 순식간에 움직여버리면 네. 손실이 납니다. 이거 어쩔 수 그쵸. 없이 손실이 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주식을 팔거나 사는 어떤 그런 내동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노엑스, 니콜라 더욱더 문제되지만 5위, 9위에 이런 3배짜리 ETF 있다 자체도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어르신분들이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쇼쳐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하락 쪽에 베팅을 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예. 지금 변동성 시장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좀 변동폭도 컸고 하락세를 많이 보였으니까 예. 반대로 단기적인 수익을 많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이전에 우리가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맞아요, 때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도 사실 관련한 3배짜리 예, 맞아요. 예. 정반간 저점에서는 정방향 또 하락할 때는 예. 이제 하락에 대한 예. 베팅으로 뭐 3배짜리 많이들 매수하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과연 성공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일부는 있으시겠죠. 일부는 예, 있습니다. 일부 예.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운이 좋아서 잘 타이밍을 맞춰서 매도하시고 매수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막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약간 주의 방송이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미국의 네. 분위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하지 말자. 네. 좋은 종목에 투자하자는 거라서 일단 준비했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네. 5위와 9위에 있는 심볼은 네.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혹시 하실까봐. 예. 예, 이것은 네. 화면에 지금 예, 다 나왔는데 예, 어쨌든 제가 심볼로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아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미주얼고주얼 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매매에 주의하시기 네. 바라겠고 네. 자,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S&P 500. 예, S&P 500에 대해서 JP모건 체이스가 3,200은 지지가 돼야 된다. 3,200 예, 3,200 지지가 되고 만약에 위로 3,310 3,385가 뚫리면 네. 다시 한번 상승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3,600, 내년 3,800인데 네. 지금 좋은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지만 저는 약간의 이 의견에 좀 반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네. 이들의 의견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의 한 축이 뭐였냐면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혹시 개발하는 거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올해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뭐 내년 네. 하반기 얘기도 나오고 예, 있고 하반기 나오고 아까 제가 또 서베이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네. 우리 방송에서 백신이 나오면 맞겠다 처음에 맞겠다가 35% 안 맞겠다가 65% 예. 안전성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맞아서 혹시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심지어 백신이 나온다는 거를 해도 안 맞겠다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의구심이. 예, 의구심이. 그 사실 JP모건 체이스의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빼면 약간 낮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추가 부양책이 반영되어 있는데 네네. 추가 부양책도 역시 될까 말까 아주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들의 어떤 목표는 약간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은 역시 3,600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업의 실적, 앞으로의 향후 전망 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백신 개발에 대한 맞습니다. 기대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과연 3,600과 3,800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더 퍼센테이지를 높게 가져갈 네. 수 있을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계를. 어떤 앞으로 통계죠? 목표를 제가 보기에 이제 1950년 이후부터 통계를 네.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1950년 이후에 리세션이 왔던 해에 첫 6개월 지나고 나서의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6개월이 딱 이번 달이거든요. 3월 네. 달부터 반등했으니까 현재 46%가 올라왔는데요.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평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버리지가 1개월에 0.4% 올랐고요. 3개월에 1.6%가 올랐고요. 6개월에 3.6%, 1년 후에는 8.4%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르긴 올랐네요. 통계를 보면 올라오는 거죠. 이것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JP모건보다 여기에 전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네. 네. 앞으로 정말 네. 우리가 염원하는 것처럼 백신 안전화 백신도 나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셧다운됐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며 우리도 이 1950년대 이후 통계처럼 1년 후에 8%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에 앞서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네, 하원이 제기한 2.4조 달러는 애시당초 원래 3.4조보다는 작은 규모인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주말에 문우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펠로시 의장과 수십 번의 통화를 이미 했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 된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네. 10월 2일에는 반드시 표결에 붙이겠다 했으니까요. 네. 약간 기대감이 약간 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보기에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대선 전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거 모르겠지만 10월 2일에 표결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은 상관없나요? 금액은 작아졌죠. 근데 작아졌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작든 크든 하긴 한다는 거? 줘야죠, 돈을. 지금 돈을 왜 안 줍니까? 네. 아, 지금 엄청나게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1조 달러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하원이 제기한 이 정도 부양책이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호재가 될 거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용 지표에서 럭키 세븐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럭키 세븐. 네, 럭키 세븐. 나오는지 네, 여부 이 우리 시장을 미국 시장을 더욱더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지금 차트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간단한 차트죠?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네. 월가의 대략 한 70%의 전문가분들은 조정이 끝났다. 어떤 조정이? 지금 방금 예, 현재 조정이 끝났다고 변동성이 있었던 9월 시장이요? 네, 조정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고 추가 부양책이 없어져도 많은 풍부한 유동성 그런 기대를 안 해도 예, 대기 자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빠지면 들어올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네. 지금 한몫 거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이때 안 사면 언제 사겠냐는 얘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테슬라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 애플 수많은 기업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의견이 다르지만 하여간 이들의 얘기는 그렇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월가의 분위기는 아마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월가 이야기처럼 과연 이제 9월 말 10월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US스타의 오늘의 종목 발굴은 우리나라 그 예탁결제원 보니까 가장 많이 산 주식 2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예, 2위. 예 맞습니다. 2위에 네.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1이 번들 상품인데 곧 출시가 된다 합니다. 10월 달에. 이게 뭐예요? 아,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군요. 묶어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방에? 아, 저는 사실 아, 말씀드렸지만 뭘 잘 가입을 안 해요. 아, 돈 아까워서. 이건 이제 이거는 네. 그러니까 개인형, 뭐 가족형, 프리미엄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뭐 애플 뮤직, 애플 TV, 아케이드, 오, 싸네요. 예, 클라우드 같이 묶어서 와. 거저입니다, 거저. 와, 거의 1 플러스 1 느낌인데요? 14.9면 그렇죠. 거의 거저고요. 네. 지금 나와주는 게 전체 50GB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게 제가 보기 이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가장 낮은 금액을 네. 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서비스가 아니 지금 안 되죠. 거예요? 10월 달에. 아 10월 때부터? 네. 10월 때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미 애플 뮤직을 듣고 있거든요. 네. 그게 7.9달러예요. 네. 그 하나만. 네. 4가지 묶어서 14.9면 거의 거저입니다. 거저. 예, 엄청 싼 거죠. 거저죠. 알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애플을 쓰고 있어도 네. 이런 서비스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공감을 네.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다양한 서비스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애플 유저분들이 어머 이렇게 써? 하면서 사게 되면은 또 네. 실적에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네. 수 있겠죠. 또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예스탁의 종목 발굴은 애플 들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스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주알 고자리 시간 예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